대부분 남자분들은 여가 생활이라 해봤자 등산, 낚시. 그런데 중년 이후, 그러니까 노년으로 가는 상태에서 그 취미 생활은 이왕이면 우리 인간이 태어난 목적, 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죠. 근데 그 행복한 삶을 만들어준 건 여가생활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돈을 모으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행복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 남자분들은 여가생활이라 해봤자 등산, 낚시 좋아하시면 낚시, 뭐 정말 이거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한계치는 있는 것 같아요. 가슴 설레이는 거, 가슴 뛰는 그런 취미생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 그러니까 노년으로 가는 상태에서 그 취미생활은 이왕이면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취미생활이 있어요. 뭐 뜨개질 아니면 뭐 독서.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에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취미생활 하실 때 하나 정도는 내가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취미생활, 이런 이제 취미생활이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취미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거. 내가 만약에 이제 기타를 한다고 하면 기타 동아리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독서를 한다면 독서 모임에 나간다든가, 이렇게 같은 취미생활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같은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모임에 나가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를 한다고 하면 돈이 되는 취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되는 취미. 유튜브도 취미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죠. 또 책 쓰기도, 그러니까 독서도 취미지만 읽기의 완성은 쓰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읽었던 것들을 책 쓰기를 통해서 완성을 하는 거죠. 이런 취미는 돈이 되는 거죠. 취미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게 건강해지는 취미인가, 사람과의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넓혀주는가, 또 이게 나중에 계속 쌓이게 되면 돈벌이가 되느냐, 이런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읽기와 쓰기, 이걸 권해드려요. 독서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 안에 물음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내 안에 그런 물음표들이 어느 순간 느낌표가 될 수 있어요. 유력해 하시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책을 더 많이 읽는 이유는 바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많이 갈대처럼 흔들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럼 후회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는데 그 느낌표가 많아지게 되면 내가 중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은 중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내 인생을, 내 삶을 아주 평탄하게,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가는 가정이라는 차원에서 독서를 꼭 권해드리고요. 또 혼자 할 수 있고, 또 돈이 없어도 도서관 가서 얼마든지 빌려서 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쓰기. 읽기 완성은 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책을 읽었으면 뭔가 써보는 거죠.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적어도 45살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글쓰기, 책쓰기 관련 책들을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00권을 넘게 봤습니다. 봤죠. 그 분야만. 다양한 이제 방법을 찾았는데 결국은 엉덩이와의 싸움이라는 결론이 얻게 됐어요. 많이 써보는 겁니다. 많이 써보게 되면 잘 쓰게 돼요. 이것은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믿고 하루에 한 시간은 그냥 무조건 썼어요. 프리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지금은 잘 쓰지 못하지만 어느 키워드가 있으면 그냥 쭉 써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 능력으로 블로그 글도 쓰고, 또 블로그에 글 쓴 걸 유튜브로 또 옮기기도 하고, 또 제가 전자책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상업용 책을 만들어서 시중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결국 읽기 완성한 쓰기인데 이 쓰기가 계속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임계점이 돌파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막 나한테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쓴 글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써서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온라인에 쫙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두 권 출판사에서 제 블로그 글을 보고 책 씁시다 해서 연락이 와서 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책이 많이 팔려서 또 다양한 곳에서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었죠. 결국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거의 90%는 출력입니다. 제가 쓴 글, 또 제 유튜브 활동. 그래서 취미생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돈이 되는 취미를 하자.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자.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실력이 쌓아갈 수 있는 취미생활. 내가 노력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취미.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성취를 하고 나면 좀 지루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쓴다든가 뭐 유튜브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한계치가 없잖아요. 하면 할수록 계속 내가 성장해 가는 게 보이고 목표점을 다시 더 높게 잡고, 이런 것들이 제 삶에서 계속 유지하는 내 삶을 항상 설레는 거죠.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게 됐을 때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제 자존감도 커져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취미가 전체 10이라고 하면 독서는 1이에요. 나머지 9는 출력이에요. 글을 쓰는 거죠. 어렵죠, 물론 안 써보신 분들은. 근데 다행히 제가 읽었던 책이 있었어요. 글쓰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다. 끼가 아니다. 기능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 수영은 누구나 다 배우면 어느 정도 숙달 단계에 다 올라가잖아요. 글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꾸준히 엉덩이에 싸움, 매일 내가 1시간, 2시간을 쓰게 되면 그게 누적이 되면 점점 잘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좀 지루하죠. 근데 이걸 이겨내게 되면 내가 쓴 글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걸 내가 누구한테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블로그 강의도 하고 유튜브 강의도 하고 마케팅 강의도 하고 또 부동산 강의도 하고 제가 성취한 것들을 강의를 하는데 이를 통해서 돈도 벌지만 이 들은 대상분들이 이미 책을 내고 또 그분들도 전문가가 돼서 강의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어느 정도 홀로 서기를 해서 내 영역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삶, 그래서 나와 그들이 함께 잘 데려가는 삶, 이게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 창업이 그런 것 같아요. 지식 창업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꽃꽂이 아니면 음식 아니면 여행, 자기만의 좋아하는 전문 영역을 만들고 그것을 내가 출력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고려하면서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걸 또 전수를 해주는 거죠. 돈을 받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대부분 읽기만 하잖아요. 읽기는 일이라니까. 나머지 9는 출력입니다. 쓰기. 그걸 글로 하면 블로그가 될 테고 또 영상으로 하게 되면 유튜브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 들어가면 그걸 끝나지 않아요. 그걸 본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생기겠죠. 출판사에서 보면 책을 내자고 올 테고 뭐 모임에서는 강의를 해달라고 올 테고 또 어디서는 같이 사업을 하다고 제안이 올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도 읽기의 완성, 쓰기라는 거 잊지 말고요. 내 가능성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99.9%는 건강이에요. 저도 제 삶의 가장 중심은 건강이죠. 우리 이제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의욕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건강해지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열정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취미생활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너무 정적으로 앉아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바둑, 장기, 독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독서만 하루 종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앉아서 계속 있다 보면 허리 도 안 좋아지고 이 골격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취미. 그래서 너무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취미 안 좋다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이 뜨개질을 하시는데 50대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배울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 뜨개질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이게 몰입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면 이게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하면 몸이 허리가 이제 아파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만두기로 했대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하루 종일 앉아서 하다 보니까 정적으로 앉아서 하는 취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중장년 노년층에는 좀 더 건강에 관련 취미를 꼭 하나는 가져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아내하고 엄청 싸우는 거. 취미생활 중에는 이 장비병이라고 하죠. 제가 아시는 분이 사이클을 자전거 취미생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산 거죠. 부부는 이제 20만 원짜리 사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자랑을 했었어요. 이게 뭐 10만 원짜리도 많은데 나 이번에 20만 원짜리 샀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얼마짜리 그분이 끌고 있는지 아십니까? 2,500만 원짜리. 아내하고 맨날 싸워요. 은퇴 돈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장비에 욕심이 내게 돼요. 캠핑도 그렇잖아요. 캠핑 매니아들 보면 장비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낚시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익이 많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장비에 욕심이 내게 되는 취미생활은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다. 행복한 부부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금이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가생활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찾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취미생활을 고를 때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얘기가 나가면 많은 좋은 나한테 되게 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취미생활을 나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제 아시는 분 중에 이제 골프 나가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만남 들여주고 하니까 좋아하지 않는데 나가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이 내 행복이 아니라 비즈니스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게 되는 그런 취미생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취미생활을 고를 때 내가 매일 설레일 수 있느냐. 우리가 설레이는 감정을 적어도 30살이 넘어가면 설레이는 감정이 점점 없어지고 50살 정도 되면 제로가 되죠. 설레임이 뭐야? 근데 우리가 10대 때 또 20대 때 생각해봐요. 친구랑 놀러 가는 거, 친구 집에서 잠자는 거, 소풍 가는 거, 미팅 하는 거. 이 모든 게 설레임의 연속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설레임을 가져갈 수 있는 취미생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감정 중에 하나가 설레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게 설레게 하는가 한번 그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취미생활이 몸을 망치는 취미생활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취미생활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인데 몸이 안 좋으니까 이걸 안 되더라고요. 정신력 얘기하는데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 손을 디었어요. 막 뜨거워요. 허물이 벗겨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거 신경 쓰여서 이 조그만 화상에도 내가 멘탈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몸이 아프면 이거보다 더 큰 병이 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장 근본은 이제 건강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건강 관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취미 생활도 우리 강아지하고 퇴근 후에 매일 산책하는 거. 걷기 운동만큼 이제 좋은 게 없잖아요. 이렇게 제 취미 생활을 제가 고를 때 저는 요즘에 이게 저한테 이제 건강한가를 이제 보는데, 그리고 이제 음식도 예전에 이제 맛있는 음식 찾아다녔거든요. 지금은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예전에는 정말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패스트푸드 음식을. 근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을 의사결정할 때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고민을 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제 저분을 통해서 내가 좋은 기회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 좀 힘들면 포기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지만 또 제 일 자체도 그래요. 가능하면 이게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인지. 근데 돈은 되지만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5, 6년 전만 해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차라리 안 벌고 말지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만 되면 습관이 되거든요. 보통 습관화 되는데 66일 정도라고 하는데 습관은 자동화예요. 오토매틱. 내가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한 운동, 음식, 또 스트레스 관리도 내가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어느 단계부터는 점점 쉬워지고 그 위부터는 자동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관리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이 세 가지 운동, 음식,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